목표 그리고 느낌표가 있는 힐링의 시간 12시 힐링 타임. 칭찬의 미소로 물드는 산곡을 꿈꾸며 창틈으로 스며드는 햇살처럼 주머니 속 손난래처럼 소중한 사람에게 따스함을 전하는 칭찬 시그널 칭찬 우체통에 당신의 목소리를 담아주세요. 함께해서 행복해요. 행복띠 강지영입니다. 마음이 허해서 뭔가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떠오르는 음식. 아, 피자, 치킨, 뭐 탕수육, 자장면 주로 고칼로리의 음식들이죠. 여러 연구 결과를 보니 사람은 원래 외로울수록 따뜻한 음식을 찾게 되고요. 슬플수록 우울할수록 음식의 기름진 정도를 느끼지 못한다고 해요. 심지어 통제 능력도 떨어져서 무의식적으로 계속 먹게 된다고 합니다. 마음이 고프다라는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따뜻한 음식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이 그리운 거겠죠. 기름진 음식이 아니라 건조한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줄 누군가의 마음이 필요한 거고요. 음식을 고를 게 아니라 사람을 찾아야겠습니다. 오늘 칭찬 우체통 첫 번째 우체통 열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교회 일순 허정욱 권사라고 합니다. 현재 산곡교회 청소관리팀의 팀장을 맡고 있고 저와 딸들은 손주들까지 산곡교회 예배자로 출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칭찬할 분은 오교회 사순 순장님이신 오현수 권사님이세요. 언제나 계셔야 할 자리에서 환한 미소와 성실하신 모습으로 교구장님, 순장님들과 함께 산곡교회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심을 보고 있노라면 존경스럽기만 합니다. 때로는 고난의 길도 있었지만 주 안에서 인내로 잘 이겨내시고 20년 넘도록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파수꾼이십니다. 오현수 권사님은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다른 성도님의 사역을 돌아보시면서 함께 또 오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시도록 저희들의 본이 되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믿음 행보도 또 권사님의 가정에 은혜와 사역의 기쁨, 감사만 임하시길 늘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현수 권사님께 선물하고 싶은 곡은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이란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오현수 권사님은 의인의 길에 서 있는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현수 권사님의 삶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오현수 권사님께 도착했습니다. 와, 20년 넘도록 성도님들을 섬기고 계시고 있는 오 권사님, 정말 그 꾸준함에 감동이고 아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보내주신 사연에서 얼마나 오현수 권사님이 산곡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헌신하며 사랑을 나누고 계신지 느껴졌는데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주 진하게 또 가득 전하고 계신 아름다운 모습이세요. 오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되고 계신 오현수 권사님,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또 좀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허정욱 권사님께서 새끼손가락 봉합수술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손길로 손가락이 온전히 회복되시고 또 권사님의 마음에 위로의 마음을 전해드리길 우리 모두 힐링타임 가족분들께서 합심하여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허정욱 권사님, 너무 아프고 또 놀라셨을 텐데요. 우리 힐링타임 가족분들 모든 분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온전히 회복되실 것을 믿습니다. 허정호 권사님 그리고 우리 오연수 권사님 두 분 모두께 찬양 선물 띄워드립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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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aise the Lord to all who are breathing.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복 있는 사람 영원하리라 아버지 사랑
아멘. 행복 호르몬은 잘 알려져 있는 엔돌핀과 세로토닌이 있는데요. 이 둘이 비슷한 것 같아도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엔돌핀이 우리가 한참 들떴을 때 느끼는 행복이면 세로토닌은 마음이 차분해졌을 때 느끼는 행복이라고 하는데요. 가을 향기 가득한 요즘 우리 힐링타임 가족분들께서는 어떤 행복을 더 많이 느끼셨는지 궁금해집니다. 10월의 문턱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호르몬은 어떤 걸까요? 따스함을 나누는 곳, 마음속 울림이 있는 곳, 달콤한 사랑의 향기 가득한 12시 힐링타임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